41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1번.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 기능성 표시 광고. 건강기능식품. 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건강기능식품협의회에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봤죠. 최근에 판례가 바뀌었죠. 그래서 종전에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하러 갔는데 지금은 판례가 바뀌어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법령을 통해 행정권이 개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의 업무에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 심의는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최근에 변경된 판례예요. 2018. 그다음에 42번. 각급 법원 인근에서 옥외 집회와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제1호가 사전 허가제 금지에 위반된다. 이렇게 최근에 이거 계속 위헌 아니면 헌법 불합치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사전 허가제 위반되나? 자, 검열이라든지 허가제 개념을 보면은 행정기관이 주체가 돼서 그다음에 그 표현 내용을 심사를 하죠. 그다음에 사전에 발표라는 거든지 이렇게 해서 억제라는 거죠. 그런 수단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게 개념의 징표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행정기관이 했을 때 검열이라든지 허가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법률에 규정돼 있으면은 허가제 금지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 검열이라든지 허가제가 아니어서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심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 대상 조항의 옥외 집회 시위 장소 제한은 입법. 그래서 사전 허가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진 않지만 37조 2항의 과잉금지 위배 여부 심사는 들어가는, 실제로 들어가서 위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헌법 21조에 보시면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그다음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냐는데 21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는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서 요게 개념 표지예요. 검열이라는 허가. 그래서 입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허가제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요. 근데 요게 타 시험에서 그러니까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요번에 변시 모의고사에서 나왔으니까 요것도 한번 주의 깊게 잊으면 보세요. 그래서 같은 판례인데 법원 경계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장소에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이거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위반되는 이유가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 집회 시위까지도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어요. 44번.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 배우자에게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 연금 추구권을 인정. 당연히 이게 재산권을 침해하겠죠? 보시면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노후 연령 분할을 청구할 전제 자체가 갖추어졌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에게도 인정한다면 분할연금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이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45번.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보험의 원칙. 그다음에 사회연대의 원칙이죠. 보험의 원칙은 뭐예요? 내가 낸 보험료만큼 나중에 보험급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등가성의 원칙. 그다음에 사회연대 원칙은 그런 등가성의 원칙을 수정하는. 그럼 보험료 많이 낼수 있는 사람한테 많이 가고 그러면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국가 원리에서 이렇게 형성된 이 원칙은 그 보험, 그 등가성의 원칙, 보험의 원칙에 수정을 가하는 원리죠.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보험의 급여 수혜자가 아닌 제3자, 사용자. 사용자가 뭐, 우리가 뭐 실업급여라든지 아니면 그뭐 4대 보험 할때그반 정도는 내주잖아요. 그렇게 제3자인, 보험급여 수혜자가 아닌 제3자인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부분을 정당화하는 근거. 그래서 보험의 원칙이란 소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 원칙인데, 보험의 원칙이란 등가성의 원칙이고, 보험료와 보험급여 간의 등가 원칙. 근데 여기에 수정을 가해서 사회연대 원칙이 들어가는데, 등가성 원칙에 수정을 가해서 소득의 재분배, 그다음에 보험금 수혜자인 제3자인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를 정당화하는 근거. 자, 확인해 두시고. 그래서 보험의 원칙하고 사회연대 원칙하고 이제 요 내용을 바꿔서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두시고. 46번. 헌법 31조 제3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인. 그럼 무상교육인데 무상이 뭐냐? 그래서 필수 불가결한 비용, 교육에, 그래서 수업료, 입학금, 그다음에 학교와 교사 등의 인적 물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시설 유지비, 신규 시설 투자비 등, 요런 게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러면 학교 운영 지원비를 받아요. 학교 운영 지원비. 그러면 이 학교 운영 지원비가 이거를 이제 중학교 학생이라든지 학부모한테 이제 받는데, 예를 들어 학교 운영 지원비가 무상교육에 들어, 아까 무상교육의 범위를 봤잖아요.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예를 들어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 임금이라든지 이런 데 쓰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거를 중학교 학생이라든지 부모한테서 이렇게 받는다면 무상교육 원칙에 위배가 되겠죠? 그래서 학교 운영 지원비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봤더니, 학교 운영 지원비는 운영상 교원 연구비와 같은 교사의 인건비 일부, 그다음에 학교 해계 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 교육 과정의 인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거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시킨다면 무상 교육 원칙에 위배가 되겠죠?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문제하고 그렇게 연결된다라는 거. 48번. 요거는 이제 그 구조문을 한번 먼저 보고 요 문제를 들어갈게요. 자, 해고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요. 이게 왜 그래요? 일단 그 잘리고 나서 이렇게 뭐 새로운 어떤 직장이라든지 이런 거 알아볼 수 있는 최소한 한 달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아니면 30일에 하지 않았을 때 30일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그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게 대해서 해고 예고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먼저 다퉜어요. 그래서 합리적 이유 없이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예고 제도에 적용돼서 제외한 것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 근로자의 근로권리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봤어요. 보시면은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 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적용 대상이 해고 예고 적용 대상에 제외한 것은 근로의 권리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이 사람도 또 다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 판례가 2015년 12월 달에 나오니까 다시 2017년에 그러니까 일용 근로자 그걸 다퉜는데, 요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용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이 안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라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그래서 청구인의 근로 권리를 침해한다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법률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포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 예외 해고 예고가 이렇게 되는데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래서 요것과 요거를 다 살릴 수 있는 요거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고 요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 다 살릴 수 있는 도로 이렇게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하고 근로의 권리 침해하고 평등한 처치 위배되는데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있어서는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평등한 처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하세요. 49번 국가기관 등의 취업 지원 실시기관이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 시험 가산점 대상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배제하는 게. 그러면 이제 지도직 공무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보시면 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체계는 그냥 일반 공무원의 직급 체계와는 달리 지도관하고 지도사 두 계급. 그 다음에 전문성이 강조되는 어떤 업무의 특성상 지도직 공무원의 특정 지식,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이 필요하여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는 별도로 채용.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지도직 공무원. 그러면은 가산점을 적용하는 대상에서 이런 공무원을 배제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할 국가의무 위반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평등권 침해도 되지 않고 국가유공자 보호의무 위반도 된다고 볼 수 없다. 50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 단체 협약을 매개로 조직 강제를 용인하는 법률 조항을 합헌으로 본 것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을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한 것이다.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유니온샵 그 판례는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를 한번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번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소극적 단결권은 이 단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소극적 단결권은 그러니까 단결하지 않을 자유 이거는 보호되지 않느냐? 보호는 돼요. 그럼 어떻게 보호되냐?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탈퇴할 자유. 요거는 이제 소극적 단결권인데 헌법 33조에 의해서 노동상권에 의한 그 단결권에 의해서 보호되지는 않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 이걸 일단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그러니까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 조직 강제권이죠. 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되냐. 기본권 충돌 사안이죠. 이때는 이익 형량의 원리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더 중시 된다고 할 것이요. 쉬어서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자, 요 유명한 판례죠. 그 다음에 기본권 충돌의 여기서 두 번 나오죠. 여기서 그러니까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하고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할 때 이익 형량의 원리에 의해서 해결하는 거. 다음에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 뭐냐면 그 3분의 2 이상 대표하는 그 노동조합
그다음에 B라는 근로자가 왜 유니온샵 조항에서 꼭 이 노조에만 가입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C 조항. 뭐 예를 들어 여기는 이제 민주노총 산하고 여기에 어떤 정책에 나는 반대한다. 오히려 뭐 예를 들어 한국노총 산하면 나는 여기에 가입하고 싶다. 그래서 이 노조를 선택할지 이 노조를 선택할지 나에게 단결 선택권이 있다. 대신에 A조합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3분의 2 이상이 그 가입해 있으면 무조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적극적 단결권 내지 조직 강제권 하고 단결 선택권이 충돌하는 사안인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근로자 개인의 단결 선택권하고 노동조합의 그 적극적 단결권, 조직 강제권이 충돌할 때는 개인적 단결권하고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사안인데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 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한다. 무슨 해석? 규범 조화적 해석.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두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제안에 있어서도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을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는 중시한 것이다. 이거 맞는 지문이고 아울러서 개인의 단결 선택권, 개인적 단결권하고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나 단정할 수는 없다. 요 지문까지. 요거는 제가 새로, 그러니까 요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새로 넣은 지문이니까 요거까지 그러니까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에 51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좀 그 설명할 게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좀 큰 판례고 최근에 민법, 그러니까 요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고 나서 민법이 개정됐고 또 그 다음에 최근에 민법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와서 좀 여기서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 민법 844조죠. 하는 것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그 다음에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헌법 36조에서 보호되는 그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걸 그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뭔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친생자 개념부터 잡고 들어갈게요. 친생자란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친생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민법 844조 1항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생 추정을 받을 때는 출생자의 지위는 매우 견고해서 그 출생자가 혼인 중 출생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그러니까 뭐 생부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요건이 매우 엄격한 친생 부인의 소에 의하여만 하고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해요. 그러면 친생 부인의 소는 어떤 거냐?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정해져 있어요. 생부가 아니라 현재 그 친생 추정을 받고 있는 그 부, 혼인 관계에 있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이렇게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한정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짧은 제척 기간을 두고 있죠. 이렇게 엄격한 게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친생 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그 반사적 효과로서 친생자가 아니면 명백하다 하더라도 친생자 관계 그대로 이제 확정되는 이런 이제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법 844조 요 추정 조항이 있는데 요게 보면은
2단의 추정. 그래서 혼인 중에 임신하면은 친생자로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친생자 추정을 하게 되면 친생 부인에서로만 엄격한 친생 부인에서로만 다툴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혼인 중에 임신했다라는 건 어떻게 어떤 게 혼인 중에 임신한 거냐와 관련돼서 다시 혼인 중에 임신한 거에 대한 추정 조항이 또 있어요. 요게 844조 2항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에 태어나면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해서 친생자로 추정. 2단의 추정이죠. 200일 후에 태어나면 혼인 중에 임신한 걸로 추정해서 친생자로 추정. 그 다음에 혼인 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하면 혼인 중에 임신한 걸로 추정돼서 친생자로 추정. 그러니까 2단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요거를 이제 머리에 이렇게 딱 두시고 사실관계를 볼게요. 청구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혼인을 하다가 이제 이혼, 협의 이혼 의사를 가지고 2월 28일, 2012년 2월 28일 이혼 신고를 했어요. 이후 다른 분과 이제 동거하면서 2010년 10월 22일 날 출산을 한 거야. 그러면 이혼 신고 후 2월 28일부터 10월 20일이니까 8개월이니까 한 240일 정도 내에 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생 추정이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딸의 출생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민법 840조에 따라 혼인 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을 했기 때문에 전 남편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친생 추정이 되기 때문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한다는 말을 듣고 출생신고를 보류하다가 여기 가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아니 그 뒤에 이제 그 동거하면서 낳은 이 사람의 딸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생부니까 그 나의 친생자로 인지 하려고 하는데 그 친생 부인의 소 외에는 인지 청구의 소로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가 이 친생 추정 조항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안인 거예요. 그래서 친생 추정, 그럼 그러니까 그게 친생 추정으로 인해서 친생 부인의 소가 아니면 다툴 수 없는 요 조항을 다툰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여기서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고 뭐 재혼 금지 기간이 종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혼 후에 6개월 내에는 특히 여자에 한해서 그 부성이 충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혼을 못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이 있었죠. 그러다 삭제됐고, 이혼 숙려 기간 및 조정 조치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혼인 파탄으로부터 이혼까지의 시간 간격이 크게 늘어난 이런 사정. 그래서 여성이 전 남편 아닌 생부의 자를 임신해서 혼인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그 자를 출생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 그 다음에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면 명백한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 그래서 전 남편이 친생 추정을 원하지도 않고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그 자녀는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돼서 엄격한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번복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법 제정 이후에 사회적 법률적 특히 의학적 사정 변경 유전자 검사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한다면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과 혼인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요 결정의 취지에 따라 민법이 개정됐는데, 그래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인데,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친생 부인의 허가 청구, 그 다음에 인지 허가 청구라는 규정이 신설된 거예요. 이건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그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뭐 나왔거나 이럴 때
친생 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 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은 법원이, 가정법원은 혈액 채취라든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생 부인의 허가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친생 추정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입니다. 친생 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생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정법원은 혈액 채취, 혈액형 검사라든지 유전자 검사들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해요. 그래서 요 민법 개정된 조항까지,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민법 조항까지 이렇게 숙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친생장애 부전제 확인에서 최근 대법원 중요 판례,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는데 요것까지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두세요. 52번 부성주의. 부성주의가 뭐예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거. 그래서 부성주의를 규정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나, 아주, 그러니까 입양이라든지 재혼과 같은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들에 따라서는 양부나 계부의 성으로 변경이 개인의, 특히 아이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전의 아버지, 부성의 사용만을 강요하게 되면 인격권을 침해하겠죠. 특히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제 예를 들어 재혼을 해서 학교에 갔는데 그 왜 너는 아버지하고 이게 성이 다르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놀림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봤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혼자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경우 부가 이미 사망, 그러니까 유복자죠. 그래서 부모가 이혼해서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부의 성을 사용하기를 강제하면 사실 혼자 살면서 아이 키울 때 이제 엄마 성을 또 따르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의 성을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 그래서 엄마 성을 따르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새로 결혼하거나 아니면 입양돼서 양부 또는 계부의 성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53번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 이건 뭐예요? 배심원. 배심원이 이제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배심원은 그냥 일반인이죠. 법관이 아니죠. 그래서 받을 권리가 헌법 27조 1항에서 규정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했고, 54번 인신보호법 제15조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일 이내 즉시 항고를 제기하여. 3일 이내. 너무 짧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신보호법 15조 소송이 3일에 즉시 항고 제기기간은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나오고 나서 또 판례가 이제 같은 취지로 하나가 더 나왔죠. 형사소송법. 그래서 지금은 이 판례보다 이 새로 나온 판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18년 12월 27일 2015헌바 77 형사소송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역시 3일로 한 것은 헌법 불합치. 그래서 같은 취지예요. 그래서 요 판례하고 요 판례 같은 취지인데 제가 볼 때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